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됐지만은 45년째 우리나라로 수학여행을 오는 일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본 치벤학원 소속 학생들인데요. 배경에는 학원 설립자인 초대 이사장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취재 김철승 기자입니다. 일본 고등학생 53명이 경주를 찾아 불국사에서 사진을 찍고 다보탑과 석가탑 등을 둘러봅니다. 이들은 우리 문화유산을 보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일본에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바닷가의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나라시 등재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치벤 학원이 우리나라로 수학 여행단을 처음 보낸 것은 지난 1975년. 그 후 45년간 이어졌습니다. 고인이 된 학원 설립자가 일제 강점기 시대의 반성과 함께 일본 문화의 원류는 신라와 백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이사장을 맡아 부친의 뜻을 잇고 있습니다. 45년간 修学旅行と研修旅行を続けてきました。その一番の理由は韓国の人も日本の人も若者の交流を大切にしたい。その気持ちがお互い一致したから続いたと思います。 일본 학생들은 4박 5일 일정으로 경주를 시작으로 백제 문화권인 공주와 대전을 거쳐 서울 자매학교 방문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이 교류를 기점으로 해서 치벤 학원하고 저희 경주 교육청하고 청소년 거버넌스 활동 또 스포츠나 문화 이런 다방면에서 한번 교류를 한번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를 다녀간 이 학원 소속 학생은 2만여 명. 정치 상황에 따라 끊길 뻔한 적도 있지만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미래의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